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답터를 수리해 볼 건데요. 지금 이 아답터가 갑자기 전원이 찍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답터가 고장이 나면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답터는 TV등과 같은 대부분의 가전제품의 전원 공급 장치인 SMPS의 가장 기본적인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답터를 수리함으로써 환경도 보호를 하지만 가전을 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PS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소자들은 옵토커플러와 트랜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요. FET와 PWM-IC가 있습니다. 이 소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류 브릿지인데요. 여기서 220을 정류하게 됩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두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이 1차측이고 이쪽이 2차측입니다. 1차측 같은 경우에는 220을 바로 정류를 해서 FET를 통해서 이 트랜스 1차단에 넣어주게 되고요. 여기는 2차측으로는 출력 전압이 나오게 되는데 이쪽까지는 역시 교류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셔틀키 다이어드를 통해서 다시 직류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차측과 2차측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이 옵토 커플러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자, 220을 입력을 받게 되면 라인을 따라서 각종 퓨즈와 라인 필터를 통해서 220이 이 정류 브릿지 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류가 된 DC 전압이죠. DC가 300V가량 되는데요. 이 300V가 바로 이 PWM이나 FET를 통해서 이쪽 트랜스로 가게 됩니다. 이 정류 브릿지에서 정류가 된 DC 전압을 그대로 1차측에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교류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FET가 됩니다. 그리고 FET를 제어하는 것이 PW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특별한 PWM 형태의 IC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IC의 데이터 시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데이터 시트를 찾아봤는데요. 데이터 시트 상으로는 1번 핀이 그라운드, 2번 핀이 드레인, 3번 핀이 VCC, 4번 핀이 FB입니다. 자, 그래서 그라운드 쪽과 1번 핀과 3번 핀 VCC를 찍어서 양단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히 잘 찍히는지, 전압이 찍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압이 잘 찍히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PWM 쪽으로 들어오는 전원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8핀 PWM은 아니고요. 동일한 기능을 하는 PWM I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 회로도가 있는데요. 내부 회로를 보시면 이 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PWM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FET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들은 FET, PWM과 FET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회로가 많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큰 전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체형으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220을 임시로 연결을 했는데요. 자, 220을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넣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출력측인데요. 출력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전압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찍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 라인에 2차 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류에 놓으시고 600에 놓으셔야 되겠죠. 220이니까 220V가 입력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 라인 필터를 통해서 여기 정류 브릿지까지 들어가네요. 그래서 정류 브릿지 쪽을 한번 찍어보면 여기까지 223V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류 브릿지를 거치게 되면 DC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DC 쪽에 놓고 200에 놓으시면 안 되고요. 자, 220이 정류가 되면 300V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300V가 나오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네요. 자, 306V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정류 브릿지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정류 브릿지를 서미스트를 거쳐서 이쪽까지 마이너스가 들어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쪽이 VCC니까 플러스가 들어올 겁니다. 전압을 약간 낮춰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전혀 넘어오고 있지 않네요. 자, 여기까지는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저항을 하나 거치게 되는데요. 저항을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전혀 들어오지 않죠. 자, 그러면 사실은 저항이 타거나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저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어도 이상이 없네요. 자, 그럼 PWM 정상인지를 봐야겠죠. 자, 이쪽이 그라운드. 자, 이쪽이 VCC니까 그라운드 쪽에 플러스를 대주시고 그 다음 VCC 쪽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코일이 연결되어 있고 이쪽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자, 이쪽은 두 개가 묶여 있고 이쪽도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찍어 보시면 이쪽 코일도 코일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WM이 문제일 텐데요. 일단 PWM을 분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하는 김에 이쪽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이 정류 브릿지가 많이 나갈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PWM도 잘 나가는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무래도 이 셔터키 다이오드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셔터키 다이오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셔터키 다이오드가 지금 셔터 상태네요. 이 셔터키 다이오드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이 데이터 시트 상으로는 1번이 그라운드, 2번이 드레인, 3번이 VCC, 4번이 FB입니다. 그럼 그라운드와 VCC 간의 셔터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라운드와 VCC가 지금 셔터가 일어나고 있죠. 아마 이게 V라인인 것 같습니다. 자, 1번이 그라운드, 2번이 드레인, 3번이 VCC입니다. 그럼 그라운드와 VCC 사이에 이렇게 통진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분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번 그라운드와 3번 VCC 사이에 이렇게 셔터가 나고 있습니다. 분량이란 얘기겠죠? 자, 그럼 그라운드와 드레인 사이에 찍어 보겠습니다. 그라운드와 드레인 사이에는 별다른 쇼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별다른 쇼트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량 같은 경우에는 VCC와 그라운드 사이가 쇼트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 IC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상 IC로 교체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죠? 교류를 찍게 되면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교류인데요. 여기서 셔터키 다이오드를 딱 지나게 되면 바로 직류로 변해서 이렇게 12V가 찍히고 있습니다. 테스트기로는 어떻게 전압이 출력이 되고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코프를 가지고 한번 파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측은 전류에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차 측은 상관이 없습니다. 2차 측은 전류가 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1차 측은 만지실 때 조금 주의를 해서 만지셔야 됩니다. 저기 마이너스 그라운드 쪽이니까 바깥쪽에 그라운드를 한번 잡아주시고, 자, 입력 파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300볼트가 넘는 고압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이 아니고 곱하기 10으로 놓고 봐야겠죠? 자, 그럼 자, VCC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쪽이 그라운드 잡혀 있고요. 자, VCC가 3번 핀이니까 VCC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류죠. 일반적인 직류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직류가 이 트랜스 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말씀드렸다시피 DC가 들어가게 되면은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류 형태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류가 정류가 됐기 때문에 변환된 DC를 다시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럼 드레인 쪽 2번 핀이 드레인이기 때문에 드레인의 출력이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드레인 출력 쪽을 한번 파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형이 너무 크죠? 레인지를 약간 높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10볼트 가까이 줬는데요. 자, 이런 형태의 파형이 나오네요. 다시 5볼트로 낮춰주고요.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드레인 쪽의 파형이 이런 형태의 파형이네요. 지금 직류가 DC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교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모양입니다. 사인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DC는 아니고요. 교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출력이 나오겠죠? 자, 출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출력을 이렇게 찍으면 정확한 파형을 아실 수가 없습니다. 이쪽 그라운드를 이쪽 그라운드 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콘덴서의 마이너스를 그라운드 잡으면 되니까 아마 이 아다프터의 바깥 외경 쪽이 그라운드가 될 겁니다. 외경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경을 그라운드 잡아주시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이 쪽이 되겠네요. 이쪽을 찍어주시면 파형이 아주 작게 나오는데요. 자, 이쪽에서 곱하기 10을 했기 때문에 파형이 너무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로 다시 바꿔 주신 후에 찍어 보겠습니다. 그 유사한 파형이 나오죠. 자, 볼트를 약간 이런 형태의 파형이 나오네요. 자, 이 파형이 셔틀기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셔틀기 다이오드를 지나기 전이고요.
셔터 기타에도 지나게 되면 깨끗한 직류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형이 셔터키 다이어드 전이고요. 이 파형이 셔터키 다이어드를 지난 파형입니다. 아주 깨끗한 직류로 나오죠. 자, 이 테스트기로 이 파형을 찍으면은 사실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트 볼륨이나 FET의 불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고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테스트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곱하기 10을 해주고 찍으면 이런 파형이 나오면 정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파형이 나온다면 이쪽 회로에는 이상이 없는 걸 겁니다. 만약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셔터키 다이어드 전에 이런 파형이 나오면 정상인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나서 깨끗한 직류가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출력이 아무 이상 없이 12V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2V 출력은 되지만 이 콘덴서가 불량이 나게 되면 12V 찍히지만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콘덴서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고 콘덴서만 교체해 주시면 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0V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인파가 220V의 파형인데요. 자, 이게 이러한 파형이 정류 다이오드를 거치면서 DC로 변환이 되고요. 자, DC로 여기서 DC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DC가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DC가 표시가 됩니다. 이 DC가 이 PWM을 통해서 드레인으로 다시 교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PWM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 형태로 바뀌고 이 교류가 2차측 유도되면서 더 낮은 파형으로 동일한 파형에 낮은 전압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유도된 파형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파형이 셔터키 다이어드를 통해 가면서 완전한 깨끗한 직류로 변환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까지가 여기서 다시 직류로 변환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를 찍어보시면 자, 이런 파형이 이렇게 직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출력이 나온지를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한 김에 이 아답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기를 찍어봐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고장이 난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파워가 들어왔다는 표시를 해줄 수 있는 LED가 하나 있다면 좀더 편리하게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LED를 하나 추가를 해줘 보겠습니다. 지금 12V 어댑터이기 때문에 이 LED를 그냥 바로 물리면 터져 버리겠죠? 그래서 1K짜리 저항을 하나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PWM과 FET가 결합이 된 IC 칩이었는데요. 그 IC를 교체를 하고 출력 쪽 셔츠키 다이오드가 불량이어서 셔츠키 다이오드를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두 부품을 교체를 하고 수리가 되었는데요. 사실적으로 셔츠키 다이오드와 PWM, IC, FET를 교환했기 때문에 그 핵심 부품은 다 교환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품들은 많이 나가는 부품들이 아니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핵심 부품 그두 가지를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해보았습니다.